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셋, 넷! 본스빗! 안녕하세요, 부트입니다. 아, 스케치북에는 첫 번째 출연이신 거예요. 예, 아, 일단 기분은 어떠세요? 아, 너무 떨리는데 저 긴장 좀 풀어도 될까요? 그럼요. 홍합! 원막방! 아까 모니터 하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나가고 싶어서. 이거 너무 잘하는데요? 제일 잘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 중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진짜 스케치북 소감 어떠세요? 네. 저희가 데뷔 때부터 정말 바라고 꿈꿔왔던 무대여서 정말 떨려요. 지금 데뷔 때부터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 말도 못하겠고. 진짜 저희가 막 인터뷰할 때마다 사실 가장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뭐 예능이 뭐냐 했을 때 항상 저희가 하나같이 떨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은광 씨가 손을 많이 막 떠네요. 유일의 스케치북에 꼭 나오고 싶다고 항상 말했는데 5년 만에 나오니까 좋네요. 아이, 늦었지만 박수를 좀 주시죠. 아, 좋아요. B2B 그럼 연관 검색어에 레드 카펫 포즈라는 게 검색어에 있더라고. 이거 뭐예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뭐 아이돌 최초로 그 음악 연말 무대 이런 시상식에 레드 카펫을 하잖아요. 거기서 되게 특이한 포즈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있었어요? 일단은 이제 부채표. 아, 부채표가 예, 부채? 그 가스 이게 부채표랑 좋아요. 힘내시라고. 그리고 이제 천지창조. 천지창조? 예, 천지창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별 모양을 저희가 몸으로 별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포즈도 했었고요. 피라미드도 쌓고. 요거 한번 말로만 들으니까 모르겠어요. 오늘 B2B의 포즈 컬렉션 한번 여기서 완성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은 천지창조 한번 가주세요. 천지창조 바로 최고다. 좋아요. 미치겠다. 아, 이게 뭐야. 자, 요 포즈를 선배님이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 제가요? 희열창조. 천지창조로? 예. 준비, 시작! 나 얘네 싫어, 창피해. 네. 자, 다시 한번 비트맨에게 박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고다. 아니, 갑자기 아까 정영동 씨랑 얘기하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바로 옆에서 얘기하니까 진짜 이제야 말할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성재 씨가 얼마 전에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출연을 하면서 야, 공유 씨랑 이동욱 씨 실제로 보셨잖아요. 예. 어때요, 진짜? 진짜 그 뭔가 그 형 둘만의 그런 오라가 있어요. 와, 너무 멋있어요. 범접할 수 없는 오라. 아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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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오라도 뿜을 수 있죠. 오라가 막 오라가 나오던데. 아우라 말고. 아우라보다도 오라 이렇게 빛이 막.